자, 오늘은 갑오일주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갑오일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왜 기다리고 기다리던 갑오일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상관 얘기를 하면서 갑오일주에 대한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갑오일주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듣느냐? 자, 오화가 상관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십성만 보지 말고 오행을 믹스해서 봐라. 오행을 믹스하면은 상관의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간하고 지지가 있는데, 지지는요, 천간의 상태를 규정해요. 상태.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천간의 상태라고 하는 게. 자, 근데, 간단해요. 갑목의 상태가 오화를 통해서 가장 크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지지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가 오잖아요. 꾸러기 수비대처럼. 자, 그러면은 이 오는 화 중에 화죠. 화 중에서 가장 화력이 센 글자잖아요. 화 자체가 펼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펼치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크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화는 그 위로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그 해당 천간을 가장 드러내고 펼친다는 소리예요. 오가 오는 일주가 갑오, 병오, 무오, 경오, 이모 이렇게 오죠. 그럼 천간에 어떠한 글자가 오더라도 이오 때문에 그 천간에 해당 글자가 확 드러나서 펼쳐진다고요. 이모일주, 임수의 의미는 감춘다, 숨긴다, 어둡다, 드러내지 않는다, 차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니까. 근데 오화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답지 못한 거예요. 왜? 감춰야 되는데 드러냈잖아요. 오화 때문에. 숨기는 게안 되잖아요. 차분해야 되는데 오화 때문에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색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갑오년이 어땠다고요? 그 가장 갑목이 펼쳐졌다고요. 갑자는 어떻겠어요? 자는 가장 작아요. 압축되어 있고요. 가장 숨겨져 있는 게 자예요. 그러면 갑자일주는 갑목의 상태가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갑자일주를 일컬어서 나도 나를 몰라라고 얘기한다고요. 갑자는. 근데 갑오는 그게 아니라고요. 자, 근데 이러한 갑목의 상태가 상관을 통해서 그렇게 펼쳐진 거죠. 그래서 갑오일주를 이제 설명하려면은 그냥 딱 와닿는 설명이 감정 표현이에요. 감정 표현이 솔직해요. 이게 갑오일주를 관통하는 핵심 용어예요. 모든 갑오일주는 감정 표현에 굉장히 솔직하다. 감정을 숨기는 게안 된다. 표현이 적나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니까 싸가지 없다는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화로 되어 있잖아요. 오행의 화가 발달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예의범절이에요. 예의. 우더른, 웃사람, 그리고 아랫사람 이런 높낮이 예의범절을 굉장히 따지는 게이 화가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갑오일주도 굉장히 예의범절, 예의가 바른 것처럼 행동을 하죠. 속지 마세요. 그래도 상관, 자기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은 바로 상관 기질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예의범절이 있어야 되니까 노인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줬어요. 자리 양보해줬는데 노인이 갑자기 갑질을 하면은 양보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싸워요, 노인이랑. 상관을 건드린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상관은 상관이다. 건드리면은 폭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 되는 게 감정 표현에 너무 솔직하다는 거죠. 그러면 숨기는 게안될거 아니에요. 자기의 속을 가장 못 숨기는 일주 중에 하나가 갑오일주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인 관계일 때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갑오일주다. 옆에 이쁜 사람 보면 이쁜 사람 지나가잖아요. 데이트하다 이렇게 쳐다봐요. 참는 게안 된다니까요. 저 같은 오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데이트하다가 옆에 이쁜 사람 지나가도 이렇게 눈만 이렇게 돌린다고요. 눈. 눈알만 굴려요. 근데 갑오일주는 이렇게 몸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혼나죠. 숨기고 참는 게잘안 되는 거.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갑오일주를 볼때뭘 봐야 될까요? 이 오화의 상태를 봐야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게 폭발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고 확 드러낸 건데요. 장점은 그런 거예요. 뒤끝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확 드러냈으니까. 자, 축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내자마자 이 축토가 설기를 강하게 하죠. 한여름에 갑자기 서리가 내린 거랑 똑같아요. 이 오화를 확 끌어들이고 다운시킨다고요. 압축을 한다고요, 이 화를. 그래서 가장 감정 기복이 심한 유형 중에 하나가 갑오일주의 축토를 본 유형이에요. 감정 조절이 잘안 돼요. 어쩔 땐 너무 밝고, 어쩔 때는 확 다운되고, 폭발하고, 이랬다, 저랬다. 거의 조증이라고 하는 게더 낫겠네요. 에 가까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지지로 인목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지지에서도 목 생활을 해주면은, 이런 감정 기복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축토가 아니라
진토 같은 게 있어요. 이것 또한 화를 설계하는데, 진토는 축토처럼 기복이 심한 게 아니라요.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소리예요. 연애를 할 때도 감정 소모가 크고요. 기쁠 때도 감정 소모가 크고요. 슬플 때도 감정 소모가 커요. 진토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그래서 쉽게 지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진토가 있는 갑오일주예요. 그래서 축토와 진토가 있을 때 그런 감정 조절에 대한 이슈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갑오일주가 만약에 수를 보고 있어요. 수. 천간이든 지지든 수가 이렇게 해서 상관이라는 걸 조절하고 있다 이러면은 표현하는 것을 참는다. 표현하는 것을 참아요. 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의 기질을 억눌러서 참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답답한 사주가 되죠. 말하고 싶은 건 있는데 말을 못 꺼내고 있잖아요. 이런 사주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암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왜?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런 걸 끌어내줘야죠. 그래서, 이런 수가 발달한 갑오일주는 속에 이런 응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갑오일주라도요. 금이 발달해 있다. 경금이 발달해 있으면은 표현을 하더라도 눈치를 보게 되고요. 사회생활 잘해요. 눈치 보면서 표현하니까. 신금을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들이받아요. 천간의 정관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갑오일주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오일주의 최고 장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해도 들통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가 폭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신에 이제 워낙에 솔직하다 보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해소가 됐는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응어리가 질수 있겠죠. 그래서 연애를 갑오일주랑 하게 되면요. 굉장히 다사다난한 연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갑오일주를 보실 때는요. 감정적인 거, 표현하는 거, 이런 거를 건드리면 됩니다. 갑오일주 여자라면은 내가 먼저 고백하기도 해요. 참는 게안 된다니까요. 너무 내 스타일인 남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고백해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번호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질러버려요. 그게 바로 갑오일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라이브로 한번 뽑아볼까요? 자, 다음 주이 시간에는 보여야 되는데, 예, 정축일주입니다. 정축일주.